안녕하세요, 석이에요. 자, 오늘은 싱케트루드 결투장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이거 세는 좀 관리 소홀하게 했죠. 티어가 다이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마이에요, 마이. 야, 근데 지금 승률이 100%, 승률 100%. 역시 트루드. 자, 일단 덱조합은 아멜리아, 카구라, 연희 공대표, 델간지 사용 중이에요. 패스는 윈디고, 자, 이제 후방 영웅에는 트루드. 자, 일단 신화 스킬은 5성 신화 스킬을 사용 중이에요. 영혼의 평화. 왜냐면 아직까지 여기 티에는 태오가 많이 보여요. 그 성가시죠, 태오가. 자, 여기 평정 효과를 부여하고 대상의 턴제 버프를 2턴 감소합니다. 요거 나름 쏠쏠하게 터질 거예요. 그리고 자, 트루드입니다. 트루드. 자, 트루드는 양약 사용 중이고 장신구는 위압의 억압입니다. 위압의 억압. 자, 보석은 각계 그리고 스킬 회차감 반사무시 사용 중이고 잠재 능력은 이렇게 약공증 반격 그리고 약댐증을 사용 중입니다. 근데 뭐 굳이 반격을 줬는데 내가 뭐 세팅이 잘못됐는지 반격을 안 치던데. 자, 그러면은 결투장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보호 진영 덱입니다. 오케이, 잘 걸렸어. 태오는 씹어 먹어야 제맛이죠. 자, 여기 관통의 3타 스킬인데 연이 잘 가죠. 카구라 짱도 다이. 자, 얘 또 확정 속공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연희가 반격으로 태우를 때려줘야 되는데 아쉬워요. 자, 여기서 회차감 바로 시켜주고 트루드가 스킬 쓰나 위기 대응. 오케이. 요거 나쁘지 않아요. 일단 태우를 한번 잡고 바로 위 스킬로 델론즈 빛나감 한번 딱 때려주면서 태우 각성 게이지를 감소를 시켜야 돼요. 상대 건방지게 시간 역행을 사용하네요. 배신하네. 오, 역시 상대 예전하구나. 상대 달론제는 배신 아주 잘해요. 통행 금지 바로 3턴감. 뭐 신캐는 나올 때마다 스킬 안 쓰는 것 같지? 나선도 잘만 쓰던데. 자, 이러면은 아멜리아가 급소공격을 한방 먹여주겠네요. 야, 트루드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 트롤이 활약을 하네요. 야, 근데 껍데기 잘 뺐어. 잘 뺐어. 단합격풍참. 저게 억압이면은 우리 트루드가 다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케이. 델론즈 왠지 배신할 것 같은데. 이 자식은 이럴 때만 배신 잘하네. 이러면은 우리 트루드가 트롤이 됐어요. 말 그대로 트롤. 오, 저 웬일로 저 딴 스킬을 쓰지. 자, 가자. 야, 평정 쓰라. 위스킬 써, 위스킬. 에이. 바로 평정으로, 태오를. 야, 각계 감소를 시켰어야 됩니다. 흑풍참. 자, 일단은, 상대 죽었기 때문에 또 피해 무효화가 C이고, 와우, 데미지 1 들어오죠. 오, 윈을 효과 공격이 잘 터지지. 이번에도, 건방진 보호진영 태오네요. 좋아. 저런 덱은 갈기갈기 찢어줘야 돼요. 자, 놀아볼까. 아, 이거 자식아, 저런 태우를 잡고 써야지. 목소리 봐라 씨.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역캐들만 이렇게 세지? 남캐는 세게 안 나오나? 남캐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막 칼처럼 근육 빵빵하고 적을 한 번에 분쇄 빡 시키고 그런 남자다운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째된게 덕후 게임들은 역캐들이 무조건 세요. 참 반비쳐 금방지게. 자, 속공. 자, 일단 위스키. 아, 지금 아깝다. 태오를 딱 부활을 시키고. 야, 역시 상대 델론저 쟤는 변신 오지게 잘하네. 자, 바로 요걸로 연희를 잡아주겠죠. 이게 또 3타라서 바로 델론즈 급소공격으로 껍데기 3번. 와우. 건방지게 흑인 만월참을 사용하네요. 자, 여기서 트루드가 스킬을 써. 스킬을 쓰는데 델론즈한테 빛나감 한번 떠. 아이, 카구라. 아, 얘 각기 보석 빼줘야 되나? 아니, 트루드가 왜 이렇게 활약을 못하지? 트루드야, 트롤이야.
기풍창. 자, 일단은 평정과 2턴 요거 좋아. 요거 바로 먹여주면은 지금 태우 각성 계지가 얼추 한 60% 정도 됐는데 바로 이 자식. 아, 이래서 카구라가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영혼이 사라져라. 아, 진짜. 얘도 이제 슬슬 사라질 때 됐는데. 나를 열받게 하지 마. 오늘 AI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델론즈가 변신하자 그냥. 그게 낫겠다. 지금 트롤이 지금 특감 스킬을 썼죠. 각성기에 뿌인데 트롤이 스킬을 쓰기 때문에 이제 특감을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카구라랑 아멜리아랑 델론즈 뿐인데 아멜리아는 퇴근했죠. 저 딴 놈이 히어로라고. 좋아 특감. 좋아 특감. 이러면 지금 8특감인가? 8특감이네요. 아 요거 스킬이 특감이 딱 하나만 더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 저 더러운 자식. 자 요걸로 마무리를 시키겠어요. 아 참 뭔가 맛깔나게 진행이 되지 않네요. 맛깔나게. 오 풀속방댁. 풀속방댁 잘 걸렸어요. 일단은 아이고 델론즈 수면을 안 주셨네요. 자 바로 오케이. 자 이러면은 자 상대 연이 빠이. 와우 카고라도 빠이. 자 속공. 자 여기서 투루리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가자 투루드. 아 드디어 쓰네. 오케이 지금 카고라 빛나감 떴죠. 팔딱이도 빛나감. 이러면은 바로 연쇄가 자 신앙심 오지네. 야 변신하지마 변신하지마. 야 속공 펑 터져. 예라이씨. 아 또 질질 끄네. 건방지게 변신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각성기 요거 4타죠. 자 4타 바로 먹여주고 속공을 한 대 때리고 펑 터져주면은 좋은데. 반격치지마. 어차피 죽을건데 곱게 뒤지라고. 좋아 효과공격. 이러면은 상대 델론즈 껍데기 다이. 야 속공 쳐라. 속공 델론즈 제발 속공 쳐라. 아 잘했어 반겨. 가자 트루드. 아 아이 나쁘지 않다 그래. 근데 지금 델론즈 권력이 안 빠진 것 같은데. 어 빠졌나? 여튼 이겼어요. 아 참 이번에는 또 풀속방대기에 풀속방대. 동일한 것 같은데. 심판 야, 나대지마. 근데 요번 신캐릭터가 확실히 뭐 델론즈나 손오공에 비해서 뭐 스킬 이펙트 임팩트는 크게 없어요. 얘네들 처음 딱 나왔을 때는 오 스킬 멋있다 이랬는데 얘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목소리도 뭐 같아요. 아 진짜 음소거를 하고 싶은데 왜 웬일로 변신을 잘하지? 이럴 때만 꼭 이럴 때만 껍데기 남아있을 때만 변신을 해요. 껍데기 없을 때 변신 안 하고. 야 트롤 스킬 써. 죽을 뻔했어요. 와우 와우 와우. 자 석공 영웅의 의지. 아 저기서 특감으로 저 건방진 아멜리아 껍데기를 빼줘야 되는데. 와우 연쇄는 안 터지겠어요. 해피가 안 떴기 때문에. 자 석공. 응? 해피 안 터졌는데. 아 제가 신속인가? 아멜리아? 아 슈퍼 히어로 상태구나. 여기서 잘 죽었어. 카고라 넌 죽어도 돼. 여기서 바로 하고 바로 속공 치면은 그냥 딱 막타 칠 때만 효과 터지네. 자, 이번에도 오 풀속 방대기인데 델로가 들어갔어요. 델로 그나저나 어째 이렇게 게임이 업데이트가 없지. 맨날 캐릭터나 찍어내고 캐릭터는 의미가 없는데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래서 GMTO가 무능하다고 하죠. 무능한 게 맞아요. 아이 무능한 자식. 여기서 트루드가 아래 스킬을 써야 되는데 소꿉치지 마. 더럽게 하지 말란 말이야. 왜 이렇게? 아 진짜 참. 야, 역시 이건 뭐 변함이 없구나. 껍데기가 많으면은 변신 확률이 높아요. 껍데기 없으면 변신 안 하고. 야, 가자 트루드. 좋은 말할 때 스킬 써라.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좋았어. 어, 다 잡아버려. 그렇지. 아 파라노스 건방지게 권능을 사용 중이에요. 이럴 때 펑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 트로드가 스킬을 쓸 확률 오지게 나대네. 금방질 정도로 나대네요. 데론지 배신해라. 반격치지 마. 와 잘했어. 안 죽이면 됐어. 오케이. 저희 이러면은 타고라가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트로드가 좀 시원시원하게 잡아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결투전 끝난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아직 뭐 이쪽에는 트루드가 없기 때문에. 오, 오공 방대기네요. 잠재 보니까 날먹이 분명해요. 날먹은 이렇게 때려서 잡아야 되는데. 좋아. 그러면은 연쇄 터지겠어요. 연쇄 터져주고. 야, 근데 날먹치고 신속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급소공격 쓰는데 이제 우리도 급소공격으로 대갚아 주길 바랄 뿐이죠. 자 가자 급소공격. 가자 트루드. 가자 트루드. 아이 트로 같은 자식. 자 가자 트루드. 좋아. 자 절멸을 쓰는데 요거 누가 죽을까요? 아, 연희를 제격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이러면은 상대 연희도 잡아주겠죠. 자, 일어나지 말자. 속공. 톡. 아이씨. 펑, 펑, 펑. 펑, 펑. 야, 펑 터지고 또 부활하면은 저걸로 딱 잡고 해야지. 어째 이렇게 캐릭터가 개념이 없지. 또 부활하네. 펑 오지게 안 터집니다. 이건 확실히 생존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생존도 좋고. 야, 카고라 이 자식 꼭 마무리는 시가 하려고 하네. 금방 진호.